자, 김건희 얘기. 자, 김건희 관저 중축 중도 의혹 2024년 5월에 또 은밀한 공사. 이게 바로 우리 권정 기자가 직접 취재한 네.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중추공사 관련해서 한겨레가 이제 보도한 게 있고 노마이뉴스도 그 어젠가 또 추가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그 구글어스 통해 가지고 어디 어디가 중축됐는지를 본 건데 네. 구글어스 통해서는 아직 2024년 5월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게 왜냐면 업데이트가 느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더 이상 더 이후로 추가적으로 그 중축된 것까지는 거기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계속 추적을 해서 2024년에도 중축이 된 걸 찾았어요. 오, 네,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관저에 중축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네. 구글어스 업데이트 되면 이것도 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6.12 제곱미터로 굉장히 소규모 한 두 평 정도 되는 공간을 중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거 도대체 왜 중축했을까? 왜 두 평만 중축을 해?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동안에는 저는 그래서 또 여기는 어떤 업체야 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업체부터 살펴본 거죠. 예전에 21g이며 뭐 네. 다누림이며 뭐 이런 그 1급 관급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 업체는 다행히도 네. 그래도 그 이제 전북 전주에서 좀 중견 업체급이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업체는 이번에 문제가 없었나 하고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네. 그런데 대표가 처음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용산에 증축 같은 거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그 기자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022년에 그 중축공사 한 것도 21g으로 이제 넣어놓고 거기가 할 수 없으니까 뭐 약간 뭐 그 야매로 막 하청 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했나 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 여기도 좀 그런 건가 하고 제가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 그 작은 거 한옥 네. 이러는 겁니다. 작은 거 한옥. 예. 그러니까 그건 증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네 이분들이. 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싶었죠. 근데 자꾸 제가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그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아 그렇군요. 알고 보니까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2023년에 가을에 열렸는데요. 그렇죠. 거기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씨를 아주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를 둘러본 김건희 씨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한옥 이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게 이남 전해갑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암원의 시 공간이라는. 이건 작품이잖아요. 네.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 아, 나 진짜 기상초래한 야 기상초래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업체 대표는 마음에 들어 하셔서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까지만 얘기하고 네. 그 제가 그거 그럼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래요. 왜 자꾸 여사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니에요. 여사님이 갔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김건희 씨가 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동안의 것들을 쭉 훑어봐도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할 사람 그래서 대통령 관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윤석열이 여기 여기서 술 먹겠어 혼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갔다는데 처음에 그 대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바뀌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사갔다 그랬어요. 그 제가 이거를 사가? 아니 근데 제가 작품을 근데 제가 아 이게 제가 사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라고 했더니 네. 본인들이 이거를 전시해서 설치를 해준 거라 그래서 조립을 해준 거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작품은 또 디자인을 다른 작가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거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전시한 거던데요라고 하니까 아 그거를 우리가 설계대로 만들어준 거라고 또 말을 몇 번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추가 취재를 해보니 여기 이제 전시했던 분들 뭐 유관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그 원탑에서 이 전시를 할 때 건축에 참여는 했나 봐요. 근데 원탑이 이 전시를 할 때 그 비엔날레라고 하는데 참여를 해서 여기 이거를 만드는 데 같이 참여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립해 준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원탑이라 그래서 원탑에 가가지고 그거 내가 나한테 줘 이렇게 한 거네. 아니, 사실상. 아니 그리고 또 예. 다른 분의 얘기로는 예. 여기 전시됐던 이 한옥이 예. 용산으로 간다고 나도 얘기 들었다. 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모형이 그대로 간 건지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준 건지 혹은 진짜 대통령실에서 우리 세금으로 사간 건지 예. 그분들이 사서 준 건지 근데 이거 다 문제되거든요. 다 문제되죠. 네. 다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증축도요. 지금 주관 부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행안부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바뀌었어요. 네. 아, 이거는 이제 그 업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발주한 그 외국인청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히림하고 친하네. 여기 보니까 산재자가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근데 이제 그 토목건축은 원탑이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토목건축 여기는 이제 입찰로 따낸 거긴 해요. 네. 입찰로 따낸 거긴 한데 히림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업체가 하필이면은 그 대통령 관저 중축을 그렇게 했던 한 네, 업체인 건데. 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은 네. 이게 더 나중 일이죠. 중축이 먼저. 아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 순서대로 보면. 네. 이제 그 2023년 11월 30일이네 이건. 네네. 11월 30일에 따낸 거잖아요. 네. 전시가 그, 있었고. 전시가 언젠데요? 전시가 그. 그 9월로 알고 있는데 나 광주 10월인가 비엔날레. 10월인가 네. 그래요. 9월이에요. 네. 9월 10월. 네. 그 보통 비엔날레는 그 가을 접어들 때쯤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예. 네. 그 전시가 있었고 아 저는 공사가 증축이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10월 10일이네요. 네.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먼저 여사께서 이 작품을 보시었다. 보시었다. 먼저 보시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아티스트가 하였는지 알아보거라. 그랬더니 원탑이 나왔고 원탑.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아티스트의... 네가 나한테 이걸 바치면 희림을 연결해 주겠노라. 이래서 11월에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히림은 이제 그 거기 그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로 따낸 거니까요. 근데 예상일이가 다른 업체긴 했었어요. 그런데 네 개 업체가 무효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원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효사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의심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증축이 지금 이제 주관 부서가 행안부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바뀌고 나서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 문제인 하나 거고. 문제고. 그리고 이게 김건희 씨 이 한옥이 마음에 들다고 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의 돈으로 이게 사서 갔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추가로 좀 저희가 취재를 계속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럼 무슨 용도로 증축이 됐겠느냐.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데 이 모습은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보통 이제 기도처라든가 굿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슬하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구슬하는 데는 이거보다 넓어요. 여기는 그냥 신당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을 이렇게 모셔놓고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곳. 이런 곳들이 절에도 있습니다. 절에도 보면은 한쪽 구석이나 이런 데 모티브가 아마 이 작품이 어디서 모티브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아원의 시라고 써 있잖아요. 아원의 시 공간. 그러니까 예. 이 전해갑 씨가 아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 이제 한옥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원의 시를 이렇게 뭔가 여기서 이제 쓰거나 혹은 낭송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를 신당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신당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곳이죠. 우선은 저거를 얼마에 어떻게 누가 샀는지 이것부터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누구 돈으로. 참. 그리고 저게 그냥 뭐 마당 이런 데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증축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디딤 건축 설계소 사무소도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느낍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관제에 신을 들여놓고 어? 아니 뭐 그건 우리가 아직 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거의 종교학 과목만 20학점을 들었어요. 네. 학교에서. 네. 거기에는 온갖 종교학 아, 그래요? 예, 그 과목이 있었고 제가 거의 준 종교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김건희 씨 말 한마디에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이 이렇게 움직이냐. 그렇죠. 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 이제 관대 분들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요 막 이래요. 심각한 문제죠. 문제가 되겠죠? 네.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비안넬레와 같은 행사에 가가지고 야, 나 저거 마음에 든다. 저거 공금으로 사자.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숨기면서 제가 지금 그 언뜻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그렸던 그림처럼 보아라. 여봐라. 이 작품을 만든 데가 어딘고 해가지고 원탑 종합건설이라는 데가 하였사옵니다. 그래? 나 좀 보자 그래라. 그래서 이걸 나한테 선물해주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될까?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됐다면 그러니까 이걸 뭐,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공수처는. 그거는 좀 더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증축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뭐 김건희 씨 한마디에 비서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네. 왜냐하면 비서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그러니까요. 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자꾸 증축을 합니까? 그래서 그 돈을 사비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가 사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한옥만큼 좋은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관저에 갖다 놓지 않았겠냐고 얘기하는데 관저에 좀 둘이 보일 텐데 무슨 개소리야 거기에. 관저에서 사람을 갖다 접대합니까? 관저에서 물론 적인 한 적 있죠. 그 술 파티를 한 적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립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방북 비용 관련된 재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북 공작원 리오남 필리핀에 없었다. 결정적 증거 공개. 그때 이제 문서에 없었던 거. 그 통일부 문서에 없었던 거 외에 또 뭔가가 지금 새로운 확인이 된 증거가 거죠? 나온 거죠. 네. 자, 이재명 방북비를 수사한 검찰에 의하면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300만 불을 2019년 5월에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 7월에 70만 불을 전달했는데 이걸 어디서 전달했느냐? 이걸 필리핀에서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요게 어디서 전달됐다? 여러분, 필리핀. 아태 협의회가 주최한 그런 필리핀의 한민족 대회. 그 한민족 대회에서 이거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려면 김성태가 70만 불을 갖고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은밀하게 전달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쵸?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리오남은 필리핀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우리 뉴탐사하고 인터뷰를 했던 네. 우리 그 대북 사업가 네. 그분이 증언했잖아요. 네. 리오남에는 비자가 없어요. 중국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감히 뉴탐사의 보도를 개무시하고 마구 그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왔네. 쌍방울과 북한 필리핀 대회에 대한 비공개 만찬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콘라드 호텔에서 열려있는 그 국제대회에서 쌍방울이 김성태를 비롯해서 핵심 임원들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북측 공작원 리오남을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다. 없었다는 게 이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자, 북측 인사 6명과 호텔에서 비공개 만찬 열면서 이걸 촬영했는데 안부수는 직접 거기서 6명의 이름, 소속을 다 거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성태는 스스로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김성애 실장과 박철 부위원장과 약속한 게 있어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화영 얘기 있습니까? 이재명 얘기 있습니까? 예? 물증입니다. 물증이 나왔어요. 물증만 나온 게 아닙니다. 증언도 나왔어요.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김모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 김모 대표는 실제로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고 안부수 회장의 그 뒤치다꺼리를 해주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예 자기로 자기네 그 단체로 데리고 와서 직원으로 삼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김성태 진술이 송명철, 리오남, 이화영 등등이 호텔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그건 맞는데 한 사람만 빠졌죠. 이호남이 빠지고 배상윤이 있었어요. 리오남은 없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당일 저녁 만찬 때. 이화영이 같이 있었어요? 이화영도 없었어요. 증언이 나오잖아요. 리오남이 밤에 만찬 끝나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고문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이 고문을 중국에서 봤다고. 그러지 필리핀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을 합니다. 전화 인터뷰로. 증언이 나왔네. 그리고 그분의 진술 조서도 있는데 그 진술 조서에 분명히 있는데 검찰은 이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리오남은 필리핀 대에 오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불가능한 비자 발급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뉴탐사가 보도한 것을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관련 보도를 지금 자 뉴스탐파랑 뉴탐사만 하고 있는데 리포익트와 함께. 네. 예.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안부수 회장이 돈을 1억을 넘게 쓰면서 여권을 그 북한 사람 여권을 6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필리핀 정부가 북한과 오해를 살까봐 미국 눈치를 봐서 아예 이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전체를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리오남은 물론이고. 그런데 안부수 회장이 돈을 매겨가면서 결국은 이 6명만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 6명이 아닌 리오남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리오남은 북에서도 거기에 못 가게끔 돼 있었고 리오남은 요주의 인물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이 리오남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김정은한테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필리핀에 들여와가지고 필리핀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70만 달러 받으려면 중국에서 만나면 된다고 해. 그러니까. 방영철이 중국에 상주했었대잖아. 그럼 방영철 줘가지고 리오남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검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계속 그래도 비밀리에 뭐 그래서 여권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밀항을 했대요. 밀항을 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항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기 밝혀졌잖아요. 쌍방울 측은 심양과 단둥에서 리오남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을 수시로 만났다고 그때 2019년 7월에 심지어 이때 유엔 제재 품목인 최고급 말한장을 북측에 건넸어요. 유엔 제재 물품을 건넬 정도로 중국에서 자유롭게 건넬 수 있었는데 왜 미쳤다고 필리핀에 밀항을 시켜갖고 그분을 오게끔 해서 거기서 70만 불을 전달합니까? 이 최고급 말한장이 한 70만 불 정도 될 거다 아마. 그리고 리오남이 이 돈을 필리핀에서 어떻게 갖고 나갑니까? 외교 행랑 이외는 없는데 공항의 검문 검색 통과할 수 없어요. 인천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김건희한테 뭘 먹이면 인천에서는 4kg의 필로폰을 이렇게 몸에 붙이고도 통과를 했으니까 인천을 통해서 통과하면 되겠구나. 근데 인천은 못 오잖아 리오남이. 그렇죠. 자, 그리고 유동규의 진실 또 밝혀졌습니다. 2013년 이전에 철거업자에게 3억 원을 차용했다는 게 법정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유한기 본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이 바로 유동규가 수작을 부린 일이었다는 것을 이것도 밝혀집니다. 유한기 본부장에게 억대를 빌리고 나서 그 억대를
얘네들한테 이 철거 업자한테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야 네가 가져간 돈이 뇌물이야 이런 식으로 엮어놓은 겁니다. 이런데도 법원은 유동규를 무죄 선고해서 조작검찰에 손을 들어줬어요. 자, 남욱에게도 2층도 모르게 네 부인도 모르게 3개 갖고 와. 2층이 어디예요? 시장실이에요. 2013년 4월 남욱으로 받은 7,001억 1억 7천을 모두 김용과 정진생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아니요 다 자기 아파트 사고 그랜저 구입하고 이런 데 썼어요. 다 전부. 4월에 돈 받은 걸로 그랜저 구입했어. 그리고 이때 1억 줬을 때요. 천만 원을 그냥 술집 연한테 줬어요. 이제는 이 조작검찰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 기자님 네. 계속 그 취재를 하고 계시지만 조작검찰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 본인들이 또 증언 연습까지 시키고 사실 이것도 너무 쇼킹한 얘기였잖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을 정말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더 끌어올려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제대로 좀 그 벌을 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추궁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 예. 네.